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,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는 그나마 좀 올라주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뭐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어저께도 제가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결국에는 뭐 상승폭 역시 뭐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 이유는 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라든가 뭐 22 통화정책회의 고용보고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우리나라는 또 연휴가 또 껴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좀 외떠독 현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시장의 선물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뭐 그런 모습들이 강한데요.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 1000억 이상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포지션 자체의 하방 포지셔닝의 매도세가 아니라 그동안의 반등을 보여줬던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선물 미결제는 좀 감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만큼 지금 현재 FOMC의 결과가 뭐 25BP 인상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고용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지표를 참 고려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FOMC 회의 이후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내일이면 결국엔 25BP 인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 무엇보다도 인터뷰를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오히려 좀 중소형주 단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. 그리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소개해드렸던 현대공업이라든가 뭐 히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의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고요. 결국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언 감사하고요. 내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